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입력 마스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는 뭐냐면 일단 인풋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크를 씌우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마스크 그런 복면, 가면 이런 뜻이 있듯이, 그러니까 입력되는 데이터에다가 어떤 마스크를 씌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될 수 있게끔, 나타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겠습니다. 특정 형식의 숫자나 문자를 입력할 때 우리한테 유용하도록, 그죠? 유용하도록 입력하는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울러 데이터의 입력에 제한을 주는 것, 그래서 입력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라는 거고, 아울러 텍스트라든가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있어요. 마스크 마법사를 사용해 가지고 속성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울러 텍스트나 날짜, 시간, 얘두 개만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맞다 틀리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그 운전면허 번호라든가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그다음에 패스워드 암호, 그다음에 날짜 형식, 시간 형식 등에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고. 아울러 숫자 필드, 통화 필드는 입력 마스크의 정의를 직접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게 바로 입력 마스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마스크 속성을 패스워드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설정하게 되면 암호 입력 컨트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 입력할 때안 보여주고 이렇게 별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에 입력되는 문자는 모두 문자로 저장되지만 화면에는 별표로 표시가 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패스워드. PASSWORD. 그래서 입력된 문자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워드 입력 마스크를 사용해라 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 따라하기 예제는 이제 뭐냐면, 필드 급여 관리 테이블에서 이 비고를 가지고, 급여 관리 테이블에서 이 비고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예거든요. 일단 이걸 한번 설명드리고, 가기 전에 이 카툰 있죠? 그 입력 마스크,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해드린 건데, 이 우리 얼음 만들 때이 얼음 틀 있지 않습니까? 이 얼음 틀, 이 틀이 바로 입력 마스크가 되는 거고, 이 안에다 이제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물을 집어넣으면 얼음이 이렇게 틀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는 얼음 틀. 그래서 틀 자체가 입력 마스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이 우리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입력 마스크, 그 얼음 틀에 맞게끔 얼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개념이에요. 자, 이미 뭐 이해하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입력 마스크 마법사 들어가가지고 운전면허 번호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눌렀는데, 다음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목록 편집 들어간 목록 편집도 가능하고, 요렇게 입력 마스크가 결정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기호는 요거.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저장 옵션은 기호 없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마스크가 종료되는 예제인데 가겠습니다. 우리도.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텍스트죠. 텍스트면 여기 입력 마스크 이미 되어 있는 거좀 지우고, 자, 입력 마스크 들어가기 전에 여기 숫자 있죠. 숫자에서 제가 입력 마스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입력 마스크 마법사는, 입력 마스크 마법사는 텍스트나 날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지금 우리가 저희 금액을 선택하고 지금 입력 마스크 왔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날짜만 된다라는 거좀 조심하시고요. 됐죠? 자, 확인. 다시 우리 주민등록번호로 좀 오겠습니다. 여기 와서 입력 마스크. 자, 이렇게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떴죠? 그럼 우리 운전면허 같은 경우 이렇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암호, 그죠?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날짜 형식, 그죠?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록 편집 들어가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말고 뭐 군번, 그다음에 군번에 해당되는 입력 마스크 또 입력 될 수 있게끔 넣고 자리 표시자 넣고 예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등록번호 다음 누르고요. 다음 누르게 되면은 입력 마스크 이름은 주민등록번호고 입력 마스크는 우리 0이니까 숫자 다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화 표시는 뒤에 있는 이 대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유고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기호라는 건 우리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이렇게 밑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도라는 건 뭐냐면 서울시 무슨 경기도 이런 시도 그런 시도가 아니고 try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요. 만약에 우리 뭐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970803 그죠?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요 밑줄이 바로 요 밑줄이에요. 입력 마스크 기호예요. 됐나요? 이렇게 테스트 시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다음에 저장할 때 기호 이 대시와 함께 그 저장할 거냐 아니면 기호 없이 저장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마침 이렇게 되면 입력 마스크가 생성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이죠. 조금 간격을 좀 넓히고 바로 여기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우편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우편번호도 입력하기 쉽게끔 입력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자인 보기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편번호 같은 경우도 입력 마스크 그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골뱅이가 나왔죠? 여기를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타나는 문자 얘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편번호 여기 있죠? 우편번호 그 다음에 목록 편집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999 원화 대시 999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기호 여기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골뱅이 했었죠? 요번에 우리 요번에는 뭐가 좋을까요? 달러 가겠습니다. 달러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마침 하게 되면 이렇게 달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가서 보면 우편번호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달러가 나오죠? 바로 그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패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워드 저기 패스워드라고 지정을 해줬죠? 패스워드라고 해주게 되면 아까처럼 별표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입력 마스크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형식이 있는데 그 입력 마스크 속성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준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이제 세 개까지 포함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구역 입력되는 거죠. 요 원화는 요 가로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또 이 원화도 이 가로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또 이 원화는 이 대시 나타내기 위한 거고 그 개수대로 숫자 입력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요 0 조심하셔야 돼요. 그 2번에 있는 0, 두 번째 있는 거 이건 뭐냐면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리터럴 표시 문자가 테이블에 저장되는지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가로 같은 거. 그죠? 근데 지금 0이니까 그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에서 가로 같은 리터럴 표시 문자는 모든 값과 함께 저장된다. 또는 1 또는 공백. 일반적으로 이제 공백 그 생략하는데 공백은 컨트롤에 입력한 문자만 저장한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백을 많이 주고 그 컨트롤에 입력한 문자만 저장하는 거고. 세 번째 거 요거 중요하죠. 요건 뭐냐면 아까 그 보셨었죠? 입력할 때 나타나는 기호들. 입력 마스크에서 반드시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자리에 표시되는 문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문자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 빈 문자열을 표시하려면 큰 따옴표로 그 묶은 공백을 사용해라 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리터럴 표시 문자 가겠습니다. 자, 0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필수 요소냐 선택이냐 그거 조심하세요. 0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 9까지 숫자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9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더하기 빼기 사용할 수 없고 하지만 얘는 선택 요소예요. 9는요. 자, 0이 필수예요. 0이 필수고 9는 선택입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샵 선택 요소예요. 숫자나 공백. 됐죠? 근데 얘는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L 필수 요소예요. L 필수 요소. 그 다음에 A에서부터 Z까지 영문자나 한글. 그 다음에 물음표 선택 요소입니다. A에서 Z까지 영문 한글. 자, L 필수예요. L 필수. 그다음 A 필수입니다. 대문자 A 필수. 됐죠? 영문자 한글 숫자. 소문자 A는 선택이에요. 선택 요소 조심하시고 영문자나 한글 숫자 조심하시고 ampersand 필수 요소. ampersand 필수 요소. 모든 문자나 공백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C 선택 요소 아까 우리 주민등록번호에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모든 문자나 공백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를 갖다 이제 소수자리수 천단위 뭐 이렇게 날짜 시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소문자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크다 대문자 그 다음 입력 마스크 오른쪽을 기준으로 채워지는 거 이거 요 느낌표 그 다음에 역슬래시는 뒤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준다 이런 경우는 이제 A만 표시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냐 선택이냐 그거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터럴 표시 문자가 간혹 가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예제죠? 이 예제를 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입력 마스크 000000000 그죠? 000 필수 요소죠? 0부터 9까지의 숫자. 그러니까 206555 0248이 다 채워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필수 요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대문자죠? 대문자. 대문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여기 L 같은 경우는 필수.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L0L이죠. 그럼 맨 앞에 대문자 오고 이게 L이죠. T가 L. 그 다음에 0이니까 숫자 2 왔죠. 그 다음에 L 왔죠. F 대문자. 그 다음에 여기 공백 한 칸 띄고 공백 여기도 띄고 그 다음에 8 0이니까 숫자 그 다음에 L 0문자 M 그 다음에 0이니까 숫자 4 됐죠? 이거 대문자 크다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대문자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999999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선택이니까 입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 필수 얘 선택이죠? 얘 뒤에 안 나타나도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A는 문자 그죠? A 숫자 000 필수니까 다 채워졌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대문자 와야 되죠? 그 다음 문자 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게 소문자로 바뀌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샵999 샵 같은 경우는 무슨 요소예요? 선택 요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샵 같은 경우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대로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대문자 들어가야 되겠죠? 대문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필수, 그 선택 L이 필수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선택 그 다음에 숫자 와야 되고 문자 와야 되고 숫자 와야 되고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비어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 대문자 두 개 문자로 바뀌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죠? 숫자로 오게 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냐 선택이냐 구분 잘 하시고 이거 같은 거 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조심하시고 됐죠? 그 다음 조회 속성 가겠습니다. 자, 조회 속성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좀 재밌는 예제인데 말이 그 설명이 좀 더 어려워요. 조회 속성 가겠습니다. 조회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회 찾아가지고 가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조회를 통해서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 목록을 선택해서 입력하는 것 뿐이에요. 자, 입력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하기에 좋고 그 다음에 텍스트 숫자 예 아니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콤보 상자 목록 상자와 같은 컨트롤을 이용하고요. 조회 속성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의 데이터 형식의 그 조회 마법사를 이용해서 그 설정된 내용은 조회 탭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조회 탭에서 그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로 선택한 다음 각 속성에서 직접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조회 속성인데, 자, 지금 여기 부서명이라고 제가 하나를 했어요. 부서명은 이제 당연히 텍스트일 거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조회, 자, 여기 필드 속성의 일반 탭, 조회 탭인데, 여기에 제가 지금 행 원본, 그죠? 여기다가 전산부, 연구부, 홍보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면 된다? 세미콜론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세미콜론을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 원본 유형을 세미콜론을 이용한 경우에는 값 목록을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표시는 콤보 또는 목록.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서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여기죠? 예를 들어서 전산부를 입력하고 싶다.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연구부. 이런 식으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됐죠? 전산부로 바꾸겠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조회 속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그 얘기. 자, 가겠습니다. 컨트롤 표시,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설정해줘라, 결정해줘라. 그다음 행 원본 유형,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 아까 우리 값 목록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랬었어요. 왜요? 그 세미콜론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값 목록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행 원본을 테이블 쿼리로 설정하는 거는 테이블이나 쿼리 또는 SQL 문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고, 자, 값 목록은 세미콜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행 원본 유형을 필드 목록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을 지정해 줘라. 요거는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바운드 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에서 컨트롤 원본 속성에 그 지정된 원본으로 사용하는 필드에 연결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해서 바운드된 열을 뜻하는 거고, 이건 열의 개수고요. 그다음에 열의 이름, 그다음에 열 너비 세미콜론으로 분리된 각 열의 너비. 그래서 만약에 숨기려면 0 하면은 너비가 0이니까 숨겨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행수를 주는 거고, 목록의 너비, 그다음에 목록값만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목록에 있는 값만 허용할 거냐 안할 거냐. 그죠? 그래서 목록값과 일치하는 텍스트만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또 여러분 좀 조심하시게 뭐냐면,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속성이 행, 행수, 그다음에 목록 너비, 목록값만 허용.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속성이다라는 거죠. 콤보 상자에만. 가겠습니다. 디자인. 자, 여기 보면 지금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행수, 목록 너비, 목록 값만 허용, 요세 개. 이세 개는 콤보 상자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될 수 있겠죠? 행수, 목록 너비, 그죠? 목록 값만 허용.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열 너비죠? 열 너비, 열어 값 허용. 잠깐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열 너비 다음에 행수, 목록 너비, 목록 값만 허용. 그 다음에 열어 값 허용이에요. 여기서 목록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이름 다음에 열 너비, 그 다음에 없어졌죠? 열어 값만 허용. 그래서 콤보 상자 같은 경우는 행수, 목록 너비, 목록 값만 허용. 이거는 콤보 상자에만 나타난다.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입력 마스크하고 조회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입력 마스크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조회 속성도 쉬운데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 준 건데, 오히려 입력 마스크하고 조회 속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강의 들으시고, 아, 편한 거구나, 그죠? 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부수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들,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쏙 넣어 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얘도 재밌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과 유효성 검사 그 텍스트, 그 다음에 그 기타 필드 속성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